이글 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지고 싶다면 바로 이 피아니스트와 함께하면 됩니다. 이글 이글 열정 넘치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정 넘치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아 왜 웃으십니까? 아 이 멘트를 이렇게 유심히 지금 이렇게 새삼스럽게 보면서 네. 아 저의 열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상한데 오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더위 때문에 약간 좀 네. 아 대학 종강에서 좀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네 조금 여유가 있어서 새로운 네. 작품들도 공부하고 또 예. 다른 공연들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문이 또 오페라에 관심이 많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 오페라는 네. 제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네. 관심이 있었는데요. 네. 네 조만간에 또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입니까? 네 작곡가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 번호 73입니다. 이 작품은 원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는데 후에 첼로와 피아노로 재출판이 되었고요. 현재는 오보에 비올라 또는 바이올린까지도 이 작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슈만 환상 소곡집 작품 번호 73. 오늘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네. 음악가라고 하면 이런 방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네. 클래식이라고 하면 보통 3, 40분이 넘어가고 예. 긴 오페라는 대여섯 시간도 되고 보통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짧은 작품부터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네. 슈만의 이 작품은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길이가 10분 남짓입니다. 그래서 한 곡 한 곡 감상하시기에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 또 멜로디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피아니스트 정태양 작품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체 연주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정태양 소린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니었군요. 아니. 자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73 제1곡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마르타 아레리체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슈만이 이 곡을 작곡한 건 언제입니까? 네, 1849년인데요. 완성 직후에 드레스덴에 있던 슈만의 집에서 비공개로 초연이 이루어집니다. 네. 친구들 앞에서 연주를 했던 거죠. 피아노는 슈만의 아내 클라라가 연주했고요. 클라리넷은 드레스덴 왕실의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코테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초연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해 1850년. 바로 옆 도시인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집니다. 원래 야상 소곡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던 이 작품 번호 73 세계의 환상 소곡집은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곡인데요. 클라리넷을 위한 음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른 악기로도 또 재출판되고 연주되고 그래서 같은 곡인데 여러 악기로 여러 가지 매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환상곡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환상곡 하면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작곡을 했거든요. 네. 쇼팽도 있고 슈베르트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는데요. 네.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냥 작곡가에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조금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상 소곡집 작품 번호 73은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세 곡은 묶음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 길이가 10분이다 보니까 사실 네. 한 곡을 연주하기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특히 뭐 학교에서 하는 작은 발표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연주하는 것을 봤는데 네. 세 곡을 쭉 같이 연주해서 각각 다른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73 제1곡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마르타 아레리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73 제1곡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레리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저는 정태양이도 잘 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처음에 딱 이렇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음반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니, 정태형이 더잘 치는 것 같은데. 아, 그쵸? 아니죠. 아무리 들어도 마르타 아르레치보다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형이 더 아,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르타 아르레치는 정말로 너무 위대한 레코딩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다른 사람과 협업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앙상블 감각이 정말로 뛰어나신 분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겸손합니까? 아, 난 아르헤르츠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정태형은 매주 보는데. 내가 정태형이 더 좋다는데 왜 자꾸 제 생각을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마르타 아르헤르츠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서 아르헤르츠가 더잘 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아, 감사합니다. 자,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73. 어떤 음악적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냥 첼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아노와 이렇게 듀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처음에도 서주가 뭔가 피아노가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첼로 선율이 이렇게 얹혀지는데 그런 듀오로서의 앙상블의 매력을 더욱더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이 매력인 것 같고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73, 1곡에서 개인적으로 어느 부분 좋아합니까? 가장 처음 인트로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뭔가 피아노가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 아하. 그런데 이 슈만의 작품들의 특징은요. 네. 원래 작곡가들이 항상 악보 앞에다가 이 곡을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을 써놔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빠르게 또는 뭐 열정적으로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1번 곡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표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무슨 표정을 가시라는 네.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인상적이고 조금 더 느낌을 가지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1번 곡이 우리에게 주는 감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출판사에서 모든 작곡가들이 본인 작품에 그렇게 다 오달을 하지 않습니까? 써놓는데 출판사에서 가끔 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연주자에게 맡겼으면 아,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악보는 예. 정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출판사도 그러니까.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좀 흥미진진한데, 그러면 이제 또 작곡자가 와서 컴플레인 할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컴플레인하죠. 약간 인쇄가 좀 고장이 나서 그렇다.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곡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 곡도 네.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얌전한데요. 뭔가 사랑의 마음을 전하듯이 조금 더 꾹꾹 눌러 담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3곡은요? 3곡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서요. 네. 뭔가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커지는 거 아니면 두근두근 한다든지 뭔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슈만이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불안함이 있는 아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한 곡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의 느낌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밝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 슈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슈만이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한 네. 상태였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전공자들이 느끼는 슈만 하면 또,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정말 예, 아름다워요. 또 슈베르트가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곡에서 슈만의 작품답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구간이 있을까요? 피아노가 어렵습니다. 슈만은 보통 피아노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 손가락이 아주 힘들게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피아니스트니까 이렇게 뭔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어렵게 쓰여진 작품인데 정말 이렇게 안 쳐지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슈만은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도 잘 쳐집니다. 그래서 이 슈만의 작품들을 피아니스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것이 슈만의 가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작품에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샤 마이스키와 마르타 아르레치가 쳤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치 예능에서 농구가 어렵다, 축구가 더 어렵다 하는 것처럼 첼리스트한테 물어보면 다른 생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다른 생각일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성악가랑 항상 일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성악가한테 좋은 곡이 있고 피아니스트한테 그렇죠. 좋은 곡들이 있죠. 슈만의 작품은 성악가한테 그렇게 좋을까? 슈베르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악가들 입장에서는.
피아니스트 입장에서는 슈만이 조금 더 보람찰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피아노 비중이 슈만이 더 50-50. 네. 솔직히 더 많죠. 맞아요. 슈만은. 맞아요. 네. 슈베르트, 네. 제가 성악가의 입장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슈만의 환상 소곡지 작품으로 73, 제 3곡을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마찬가지 마르타 아렐지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73 제3곡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7540님 슈만의 환상 소곡집 느렸다가 빨랐다가 집중해서 듣게 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네요. 장마철인데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읽어주시죠. 정경 태양 두 교수님의 티키타카가 늘 흥미진진합니다. 클래식을 어렵지 않게 일상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두 분 오래오래 함께 방송해주세요 꼭이라고 김설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김설아님은 얘기 안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 안 하신 건데 뒤에 딱 붙이시네요. 신혜정님 말씀해주세요. 두 분 보면서 커피 마시니 세상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또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라이브를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팀복을 마쳤습니다. 정말 세상 유치찬란하게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편안하고 정말 피아노 치기 좋아요. 예, 피아노 치기 좋으신 복장으로 저희가 하나 맞춰드렸습니다. 저희가 팀복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민경님, 불타는 태양님 반가워요. 멜로디와 선율 모두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슈만의 곡 오늘도 평화로운 감성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아그네스 리님 따끈따끈한 EBS 정경의 11시 클래식 공개 방송도 올라오고 생방도 보고 행복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1984님 테니스 레슨 끝나고 차에 탔더니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네요. 정경님의 멋진 목소리까지 더해져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첫째 아이가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이라 다가오는 8월 대회 준비가 한창이에요. 주말과 점심시간까지 시간 내어 고생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요. 서툴러도 좋으니 이 과정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와, 8월에 오케스트라 대회에 나가는군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이들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만난 거 얼마나 행운입니까? 맞습니다. 예,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 매일 제 방송 듣는 건 알고 있는데 아. 예, 오케스트라 이런 단원 이런 대회 안 내보냈습니다. 아, 저도요. 저도 바이올린을 조금 더 배우기는 했었습니다. 어, 바이올린 배웠습니까? 네, 한 4개월, 5개월 배운 것 같아요. 스즈키. 맞습니다. 아시죠? 아,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에서는 슈만의 환상 소곡집 작품으로 73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할 작품 제가 살짝 스포를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소개? 다음 주에는 이제 이탈리아의 또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네. 준비를 해봤고 지금 시대가 아니라 아주 아주 옛날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옛날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여러분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이날 또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다 오십시오. 네, 장마철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